도쿄교통부는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 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주공고에 이어 사전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3,200m 발주로와 국제 여객 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조 9,576억 원 규모며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 12개월간으로 용역 금액은 34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김해 신공항 개발 예정 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운영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